제이나 그 상대는 일리단. 여기서 끝내주마. 지식은 곧 힘이죠. 놀이 두 개 잡혔는데 둘 다 들고 가기엔 조금 패말림이 걱정돼서 하나는 뺐어요. 쳐놓을 필요가 없긴 한데 얘로 어차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부황 소리가 나서 부족하다. 밧줄 멈춰 이 녀석아. 오케이, 과연 이 녀석은 버프를 먹을 것인가. 아, 여기 정찰 한 장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마음가짐 정찰을 했을 텐데 정찰이 없어서 아쉽네. 한참 일찍 나가는 게 좋긴 한데. 까비. 가드 올려 장창아. 아. 아파요. 아싸. 영수를 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공허의 파편까지? 어? 뭐야 이거 실화야? 하하하. 이거는 드렉타르 나와도 할만한데? 안녕. 진짜 나와. 만나게 될 줄 알았어. 기습은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맘과 파편하면 되겠다. 이야, 뭐 이런 카드가 다 있지? 냉혈 보고 싶네. 무슨 문제 있나요? 자매님. 사람?
올리나? 그래? 지옥포화. 얘가 드로우 좀 해줘야 될 텐데. 스톰윈드는 무너지리라. 내 칼을 잘 봐라. 이 정도? 다음 턴에 무기 나올 가능성이 좀 커가지고 얘는 좀 버리기 그렇다. 무기 역량이 지금 딱이거든. 안 나오네. 어, 나왔다. 다른 무기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기습 찌르기 무기 오케이. 그 전에 우리 몫을 가져가겠다. 기습 찌르기 돌려서. 아, 돌리는 거 먼저 할 걸 그랬네. 쓰자. 마나가 부족하다. 내 칼을 잘 봐. 영병만 아니면은 지금 좀 할 만한 상태. 쿨트러스만 아니면. 여왕님의 보물은 접근 금지다. 아, 아, 이거 살았으면 했는데 드로우가 없어서. 이건 로빠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거수 안 찾고 그냥 헤일석도 괜찮아 보이거든. 위스품 더미만 찾으면은 스테노가 알아서 패줄 것 같아서. 어, 이 사람 싫어. 세 번째 밧줄이야. 낚시의 맛. 기나긴 캠의 끝에 우리가 일어설 때다. 헤이저를 쓰고 그 다음에 낚시의 맛을 써서 1코짜리 좋은 걸 찾아볼까? 1코짜리는 안 나왔고, 낚시의 맛. 물스폰덤이 나왔다. 이것도 돌릴만 한데? 뭐 안 나오네? 지옥포가 다 빠졌고 영변이 있어가지고 그냥 스캡스 해도 될 것 같다. 다음 턴 가둬요, 장창아. 보고주먹까지 빠졌어. 연속타격 보고주먹도 아까 하나 죽어가지고 저게 마지막이거든. 쟤만 잡으면 끝나. 이제는 잡을 게 없네. 이러고 오른쪽에서 연속 타격 나오면 조금 그런데. 아싸, 이겼다. 요거 아무것도 안 낼게요. 안 내도 될 것 같아. 괜히 명격각 주지 말고. 요거 쓰면 스테노 나오니까 스테노에서 낚시의 맛해서 2뎀 추가, 그리고 해적이 나타났다 아무 때나 끌고 와줘 또 2뎀 추가, 뭐 그렇게 하면 될 듯. 아, 공허의 파편도 들어간다. 그럼 다 때리고 해놔야 되겠구나. 공허의 파편이 스테노 때릴 수도 있긴 하네. 변수네 그건. 부탁이네.
와. 아, 그걸 때리니 해적이 나타났다. 좋고. 없다. 빅스펠이 그 좋긴 하니까. 그쵸.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방금만에. 술사 테일인 들고 가볼까? 술사전 요즘 술사 그렇게 빠른 덱들이 아니라 좀 보던데. 페일인으로 지느러미 같은 거 뽑아 놓으면 좋긴 함. 고대 지느러미 야수? 그거? 만화 호랑이? 그거 뭐 스펠이 크니까 먹었겠지. 진짜 빅스펠이니까. 얘부터 넣고 얘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이거 넣고. 동전 페이린을 하면 장점은 동굴? 동굴 좀 동굴 상대로 좀 괜찮아진다는 거? 한 번은 잡을 수 있다는 거? 커틀라스 있으니까 커틀라스로 이거 치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무타로 이길 생각한 것 같은데 왕지랑 발은 했지만 동굴 안 나오길 바랬어. 요거부터 보자. 거대지느러미 일단 합격. 그러면은 잠깐만 남과 이거부터 쓰고. 야 고민된다. 방울뱀 탈주자. 방울뱀 탈주자 둘 다 가능은 한데 1번 하자고. 시청자 말을 듣는 착한 스트리머. 집어넣자. 꿀잼 거수운돛 만들어서 처음으로 전설 가게 해준 리브하이님 9,000원 줘야지. 물결표 만원 줄여다 잔액이 9,000이라 히읗. 아니 잔액이 9,000원 남았으면 계란 한판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이 덱으로 첫 전설 간 거면 기본 실력이 되는데 그동안 왜 못 갔는지 의구심이 드네. 그동안 너무 진심을 안 냈던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요즘 계란 한 판이 9,000원 정도 하더라고. 너무 비싸. 쓰레기 버리지 마. 이거 잡겠네. 이득 보려고. 죽음의 말이 메아리 하수인을 둘 뽑습니다. 잠깐 얘는 준비 아니잖아. 이번 턴이 할 게 좀 그러네. 일단 이거 돌리고 은폐의 장막. 이거 괜히 내는 거 안 좋을 것 같지? 은폐의 장막 쓰죠. 가이아 칼잡이 강도 이거 교환하고 이거 치고 이거 내자. 나름 참공이라서 영등이랑 합하면 잡긴 잡을 수 있음. 하지만 다음선 이거 할 거지. 야, 방역 2렘 하고 도발 두 개 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좋죠? 잡기 편하거든? 힐 나왔네 이제. 밸류 싸움인데 진짜. 나는 걔만 조심하면 돼. 눈사태 눈사태 정리할 것만 있으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 야씨 저 오케이 잡음.
방법을 알려줘. 누적은 5대 없단 말이야. 맞아요. 페일이 내도 돼. 근데 나는 거기까지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고.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번 턴에 정리할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 금방 한 번만 보자. 크랩이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거 체력이 6이 올라가서 11 되는데? 이렇게 딱 치고 나면은 두 번 때릴 수 있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한 번 봐. 와. 다 봐, 그냥. 이거 두 번 써. 오, 얘 죽고 나면 이것도 살릴 수 있다. 일단 개체수는 줄이긴 해야 돼. 크레바토아 두 마리 이거 두 번. 아, 근데 집게 나오겠지? 이거 무작위로 됐을 때. 잠깐만. 고른 거 두 번 나와요? 두 번 발견한다고? 두 번 시전, 아, 두 번 시전이네? 쓰레기 버리지 마. 근데, 나 지금 너무 생각을 약하게 한 게 아닐까? 얘를 두 번 살리면 되는데, 크레바토아를 두 번 쓴다? 아, 일단 올리자. 죽겠다. 죽겠다. 올리자. 올리는 거 맞지, 이거? 얘로 안 죽으니까 올려. 또 나오나? 이거 잡을 수 있나? 11까지 되지. 어? 잡아진다. 근데 나 개체수가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하나 죽일까? 하나 더 줄일 거고. 아, 알아서 죽여주네. 뭔가 내보세요. 제 손에 올라간 거, 그 도발 이런 거. 피니는 영역 못 내겠네. 이걸 어떻게 바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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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타누스만 안 먹히면 돼. 빨리 이거 내자. 얘가 나가야 뭔가 될 것 같아. 여기 6만화, 4만화 남네. 내 다음 주문이니까 미리 내도 상관은 없네요, 이거. 잘했어. 미식품 더미를 두 번 쓰는 게 낫잖아. 자리에 어차피 없나? 이게 낫겠다. 한번 쓸리고 그냥 거수 두 개 소환하자, 이건. 나는 이거 레크에서 본 적이 없어. 어? 야수가 추가됐어. 이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도 야수고. 걔도 야수고. 불순물 좀 있죠? 될 수 있나? 일단 피부터 채우자. 얘는 안 나와? 아, 이번 턴에 안 죽나? 안 죽네?
써볼까? 죽이고 싶네. 하나. 아씨. 협박치네. 아. 돌려보고. 돌려보고. 밀수품 더미? 얘도 굴리자. 다 굴려. 에드윈. 어떻게 해야지 제일 이득인가? 일단 나는 안 때릴래. 이게 맞겠죠? 아니 얘를 좀 내고 나서 이거 쓰고 싶은데, 이거 직발딜이라 이게 좋거든. 눈사태다. 이처럼 아 어지럽다. 또 어지러워. 개구리 버스. 되는 게 나았으려나 애들? 아 지금 어떡하지? 아씨. 이거 지금 이거 쓰는 거 너무 운빨인데? 잠깐만, 영감이 떠올랐어. 잡을 수는 있긴 해요. 낚시의 맛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와도 이걸로 잡을 수 있어. 낚시의 맛. 오. 그 밥이 없어서 얘가 나을 때? 뽑아. 내 거 뭐 줄 거 없나? 여왕이 우리 모두에게 복사. 이거는 굴리는 게 맞았다. 야 정리 좀 해줘 이거. 아씨 또 있잖아 저거 눈사태. 다음 거 어떡하냐. 돌진 지금 악사한테 있잖아. 이거 말고도 이 생명력 흡수 그건 없나? 지금? 수기장에서 보이던데. 네 이거 악사 카드예요 이거. 4코짜리 눈사태다. 지랄났네. 근데 지도 얼었네. 근데 얘 살아있는 한 계속 발동한다는 거잖아. 무기 별 의미 없어. 정체? 소소한 현장답사야. 도발 있는 게 낫겠죠? 이거? 아씨. 하나 쓸까? 밀수품? 얘 때문에 주문 써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쓰자. 내 운은? 나쁘진 않은데? 속공이잖아. 잡을 수 있나? 5, 6, 7, 10, 못 잡네. 주문 스택 때문에 썼어. 이걸로 골라카 헬스석 같은 거 할 때 아마. 계속 걸잖아 이거. 아닌가? 이거 이번 매턴마다 바뀌는 건가요? 이제 얘인가? 학교 선생? 어 그러네.
얘 나오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범포? 드디어 필드 정리를 해주는구나. 3이라서 악슬이거든? 과부와 다이조부? 범포 이러면 어떡해? 계속 이거 발견하는 거잖아. 도발을 하려나? 길강 못 보나? 이거 잘 나오면 킬각 되지 않나? 그 5뎀짜리 나오면? 14, 6, 21, 2 모자라네? 기스? 써보자. 기습을 그런 거예요. 정리로 가야 되잖아. 여왕을 쓰러뜨려라. 기나긴 태의 끝에 우리가 일어설 때다. 여왕을 쓰러뜨려라. 우리 목숨 가져가겠소. 난 도둑이다. 이건 뭐야? 아, 체력이 5? 아, 그냥 명치 때릴걸. 명치 때리는 게 나았겠다. 5 남는 거라서. 아, 어차피 일을 하겠구나. 여기까지 하. 어? 어, 힘들어. 진이 쏙 빠져. 쓸사랑하면. 도정 말고는 무슨 직업 많이 하시나요? 안 해요. 트위장에서는 다, 여러 직업 다 하는데, 랭카에서는 도정만 해. 막 퀘스트 깨기 어려울 때 막 야생 가서 비밀법사 했던 기억은 난다. 그게 빨리 끝나고 그냥 대충 하기 편해가지고 퀘 깨려고. 정규에서 하긴 좀 그렇고. 정규는 뭔가 도적으로만 쌓아가고 싶어가지고. 전사네? 불순물이 섞였구만. 아! 싹 다 불순물이었네. 코스트가 안 줄었어. 이게 도적카드면 이게 0코가 되거든. 벌써? 넬리만 뽑지 마. 난 로카라도 괜찮아. 넬리는 싫어. 아, 난 사제만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사제 게임 한 판 한 판이 다 길잖아. 아, 너만 아니면 된다고. 로카라도 용서해줬는데 넬리가 나오냐? 침묵 어떻게 발견할 방법 없나? 정찰에서 핵샘 나와서 이거 갖고 오고 싶다. 별로 세진 않네. 정찰? 근데 이거 정찰 한번 찾아볼만 하지 않나? 한번 돌려? 무기? 아, 너무 확률 낮은가? 한번 돌려봐. 까비. 이러면은 개체수를 늘려서 얘한테 버프 안 들어가게끔 노려봐야지. 어, 한 번에 안 줄게. 아,
트롤에 다행히 여기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진짜. 여기 들어갔으면 이렇게 딱 치고 바로 나왔을 텐데. 뭐 들어있었지? 세진 않아. 세진 않는데 비교적 안 세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안 세, 씨. 8코짜리가 3코에 나온대. 아니, 10코짜리가 3코에 나온대. 진짜 혼절 돌려주면 좋겠다. 진짜 좋은 카드인데. 렌트. 난 너가 살아도 괜찮다는 입장이야. 아씨, 이 녀석 봐라. 2턴부터 살아있는데? 속공? 뭐 하나 되겠지? 그냥 이거? 속공은 다음 턴에 해도 되니까. 에드윈 턴? 장막부터 쓸까? 에드윈부터 쓸건데. 에드윈으로 가자. 한 88까지만 커도 만족. 생각보다 잘 크네. 8? 8? 딱 되긴 했다. 여기까지? 오! 여기 들어갔어. 좋은데? 버클러. 그럼 드로우는 못 보는데? 얘 속공으로 얘 때려도 안 죽어서. 광폭이 안 돼서. 버방. 척. 버방 척이었네? 어차피 버클러로 10 얻었으니까 이거 별 손해도 아니야. 끔찍하구만. 나도 넬리! 그렇지. 너만 써? 센 거, 센 거, 센 거, 센 거, 센 거. 강력한 거. 아이씨, 약한데? 그나마. 88로. 넬리 살면 넬리 한 번 더 낼게요. 여기 있는 게 이거지, 이거. 포함된 거. 여기 포함돼서 그래. 이거 원래 있는 거고. 두 개야. 여기 있는 거는 이거 플러스라. 겹치지. 전리품 챙기고 쫓아라. 볼 순 없구나. 살아봐. 박멸? 죽었네. 채우려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넬리 콤보로 갈까? 올려 이거?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올려. 이게 코스트가 좀 빡빡할 것 같아서. 요걸로 오닉시아 견제? 아니 이거 밀수품 더미 한 다음에 넬리를 급 앞에서 다시 내면 돼. 그러면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1, 2, 3, 4 4개 있잖아. 3개 더 필요한 건데 급 앞 중간에 한 번만 섞으면 얘 마지막에 나갈 수 있거든. 브랜짱님 어서오세요. 잠깐 만화 계산 잘해야 되네. 여기 5만화, 6만화. 넬리한테 또 5만화 들어가야 돼서. 11만화? 되긴 하네.
터지든 상관없죠? 이거 3개만 갖고 올 수 있다면? 스마이트 제발 한 번만. 갱도. 약한데? 그냥 잠수부 고를게요. 나이스. 잠수부가 아쉽네 이러면. 아 잠깐만 안되나? 스택 안되긴 하겠다. 근데 그냥 끝내죠 이걸로. 칼잡이 강도까지 오른쪽에서 뽑아야지 이거 채울 수 있는데 그냥 명치 쳐서 끝내자. 어? 그러자. 잠수부 미리 꺼내놓고. 어. 뭐 얘정도까진 그냥 낼만하고 잠수부랑 얘 꺼내놓고 찌르기 좀 미리 써놓고 죽여버리는 거지. 아 그런데 부타누스 때문에 찌르기까지 버리긴 조금 도박인가? 당장 킬각 아니야 근데? 당장 킬각처럼도 보이는데? 일단 보고. 이것도 데미지인데? 잡아 빨리. 가라. 굳이 왜 때린 건지는 모르겠다. 누적대를 조금 해놓고 싶은데? 요거 하나는 본다고 했지 내가. 그리고 여기서 크레바토아를 뽑아서. 어? 어둠 속에서 나오지 마. 와, 또 다 뽑았는데? 크레바토아 안 낼게요. 주문 하나만 더. 아. 찌르기 하나는 남겨놔야 돼. 씨. 그리고 이거. 아, 써버리자. 그래, 패 터진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세 마리 하면은 이제 되잖아. 가져올 수 있는데? 살아도 네가 사냐? 아니 이거 그냥 거의 확정 아닌가? 얘 미리 해놓고 하면은 데미지 더 나오긴 함. 데미지 세보죠? 상대 38이야? 잠깐만 5 8 5 8 9 21 27 34 4 부족하네? 4 부족해. 어? 얘 갖고 오면 4 채워진다. 됐다. 저승 완벽하죠? 어? 쟤를 바닥으로 안 넣는 순서가 중요했어.